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난다. 아름다웠던 네 모습 여기 속으로 사라질 때 꽃이었네. 허무했었네. 가슴 아팠네. 눈물 흘렸네. 소중했던 나의 고민 열애한다 속삭이면 맑은 얼굴에 웃음을 한방 지어주던 나의
어디서 오셨죠? 광주요. 광주에서 이래 오셨는데, TV 보고 이래 오셨는데, 아들, 36살 된 노영무가 이제 36살까지 임용고시에 실패를 했다 하면 여러 번 떨어졌어요. 아무로 봐도 압니다, 그는. 그래서 이번에 소원성지 금부처님 모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인동굴 밝힌 공덕으로 제가 광주에 있지만은 또 문수종 총괄국장님이 우리 영무 어머니를 위해서, 영무를 위해서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고시 36살 늦깎이 장남입니다, 장남. 그래서 뭐든지 장남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법담스님도 장남 아닙니까? 장남이 잘 되니까, 예, 스님 한 분이 나니까 스님의 원력이 천리까지 뻗치잖아요. 그래서 장남 노영무가 36살 때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 돼가지고 기쁜 소식을 알리려 부산에 이래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하고, 인사는 나중에 하고, 너 영모 어머니 잠시 오세요. 좌측을 합니다. 예예.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 나눠 바로 지금 이제 하는데 뭐냐면은 보각사에 지금 몇 번 왔습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때 한번 오고 작년에 와가지고 손수지 금부천이가 있는 걸 밝히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했는데 그러면 텔레비를 보는데 우연히 그 법당사님이 딱 텔레비를 켜니까 법당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법당사님한테 이 보는 순간에 어머 내 얼른 부산을 쫓아가야 되겠다. 법당사님 만나서 이제 상담 좀 해보고 싶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뭐 다 두고 그냥 부산으로 만나러 왔지. 예, 그때가 우리 4월 달이었지. 예, 예, 4월 달에 4월 달에 오셔가지고 노영무 군이 경신생에 8월 25일 맞죠? 네. 36살인데 36살에 늦깎이 나이에 내일 모레 마흔인데 그죠? 예. 장남인 노영무군이 36살에 늦깎이의 나이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됐으니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임용고시를 보각사 오기 전에 법담스님 만나기 전에 밖에서 도전했죠? 오기 전에까지 9번째. 9번째? 예. 예.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10번째 도전에? 합격이 된 거지. 합격되고 보각사 와서 바로 한 번 만에 된 거네요? 예. 그러면 9번을 떨어졌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떨어졌다고 절 바꿔버리고 한두 번 떨어졌다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될 거기 때문에 영모 어머니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왜?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방황하고 힘들었던 영무가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영무가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지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엄마 기도가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영무 하는 말이 엄마 절에 다녀봤지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니 소용없다 그러고 내가 이제 뭐를 또 뭐를 갖고 다녀라 또 법화경 책을 줘라 사경을 써라 이러면은 좀 그런 거를 좀 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연하죠. 예. 올해는 이 사경을 영미야 최대한 사경을 지금 매달려보자 엄마도 매달리고 니도 매달리고 다 매달려보자 해가지고 사경을 들고 법화경을 들고 올해는 머리 막대기 옆에 차 두고 자고 또 쓰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보각사 와서 소원성지 금부천인가 소원성지 인등불을 밝히고 나서 법담스님한테 기도 올린 뒤로부터는 왠지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또는 좋은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무가 받아들이더라 이 말 아닙니까? 예예. 예.
사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 이후로 지가 이리 다른 거는 안 할라 하대. 예. 안 할라고 한 길만 꼭 갈라. 그래서 나도 또 내도 마음도 한 길로 보내고 싶어. 여기하고 이제 한 보내고 싶어. 그럼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27살 때부터 임용고시를 도전을 해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이라든지 다른 뭐 직장에 다녔다든지 이거는 거의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어요. 오로지 임용고시만 도전을 했네요. 예, 이제 그 어머니의 애달고 피 끓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보살님. 예. 마지가 그 매년 그 참 시험 칠 때마다 낙방을 하고 이제 9번 낙방을 했는데 그때 9번 낙방하고 난 다음에 법담 스님을 텔레비에서 보신 겁니까? 예, 예, 예. 그럼 그게 작년이네요, 그러면. 작년 예, 4월이니까. 예, 예. 처음 텔레비를 보시고 어제 우리 울산 법회에서 그 영화배우 그 아역배우 엄마가 예. 그 아들이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크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다가 우연히 시어머니가 텔레비를 보시고 저스님은 뭔가 좀 다르다. 우리 저스님들 한 몇 달 입어도 이래가지고 네, 오셨어요. 근데 보살님은 텔레비 보셨을 때 스님은 뭘 느끼셨길래 우리 보악스러우시게 된 겁니까? 저는 스님을 이리 딱 보는 텔레비에서 딱 보는 순간에 좀 웃기기 여태는 자세.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진짜 텔레비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저 스님은 보살님, 영모어머니 저도 보화사 법담스님 술술부린 소원성 시야기 한 번씩 DVD로 다시 보지만 정말 웃겼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재미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또 이렇게 이 스님이 어찌 보면 아버지 같고 어찌 보면 오빠 같고 어찌 보면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리 강주에서 일을 하는데도 막 끌리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스님한테 들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이리 들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저 너무 편안한 마음. 자제분인데 이제 법담 스님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텔레비 이제 나오길래 여보야 빨리 온나 저기 우리 법상 스님 나온다 저 스님이 네 기도한다 지금 빨리 온나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을 오신 다음에 네 건부실 모셔놓고 예. 이제 아들 보고 예. 텔레비 나올 때 예. 빨리 와봐라 예.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막 스님이 어느 저는 큰 스님들이 이 부족한 저한테 이런 게 너무 힘이 좀 맞아 힘이 돼야 좋다고 말이야 힘이 아, 너무 예, 예, 예. 생겨서야 맞아, 진짜로 맞아. 그거는 스님만 얼굴 보기만 봐도 힘이 예. 나고 아 진짜 너무 아, 저 좋았어요. 법담, 예, 맞아 저 법담 스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 기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예.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도 이제 엄마 말을 갖다가 전에는 사경을 하자 그러든지 또는 뭐 경전을 읽자 그러면 그 엄마 그거 뭐 때문에 그거 해요? 하기 싫어한 눈치였는데 올해는 이제 법담 스님 이제 칭계라고 난 다음에 사경을 하자면 또 말을 듣고 엄마 네. 말을 잘 듣던 모양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임용고시라는 건 참 교직인데 스님 되는 거 꿈을 안 부리고 그만큼 구전식기네요 이제. 예. 9번 넘어지고 10번 만에 이제 임 서셨는데 이제 보각사 와서 그 이후로 잘 오셨어요? 근데는 내가 좀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은 정말 마음은 달러 가고 싶은데 거기 그렇게 쉽게 또 애기 손녀 또 그걸 또 하면서 또 봐주고 손녀가 둘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손녀들이 영모 딸입니까? 영환이 딸입니까? 영환이요. 아 영환이 딸이죠. 예. 영환이 부인이 김미진이고 예, 예. 그리고 광주 북구 영봉동에서 예. 이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시간 반, 3시간 능력 잡고 4시간 잡고 다녀가시면 하루 잡아야 되시죠. 네, 그럼 올 때 뭐로 뭘 타고 오셨습니까? 네, 버스 타고 옵니다. 아 버스 타고 저 운전 못하네. 예. 광주의 포교당을 광주의 광주 법당 광주 보화사 법당을 차리면 보살님 집 앞에 차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 하시고 그리고 문수용 국장님께서 또 영모를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충카드 들고 와서 이게 요 노영무, 노영환,
근데 일반 주공 카드는 교수님 잘 보이죠? 네. 예. 예. 일반 주공 카드는 이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담선인 특별불공, 법담선인 특별불공 이 노트는 여기에 지금 약 한 120명의 특별 기도원인 신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노트를 제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축원하고 불공하고 또 문수영 총괄국장님께서는 영무 있는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광주 쪽으로 절을 매일 3배씩 하시고 이래서 영무가 좋은 결과가 됐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영무 보고 법담식 나올 때 영무야 텔레비 나온 저 스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스님이다 이랬을 때 영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은 예, 이제 멋있는 남자다 보니까 그 포획력이라는 게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빨리 한번 하시면 이리 보고 아 스님 좋게 생겼네 엄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예, 말입니까? 아, 좋게 예. 생겼네 스님 이렇게. 스님이 참 좋게 생겼네. 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몽은 이제 법당 선생님이 살 지나가면서 우리 염주 있지 염주 이리 똘똘 모란 염주를 저한테 이리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게 뭐, 합격의 성몽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합격 염주는 합격으로 이리 나오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또는 따님이 대학 입시다 또는 임용고시다 또는 공무원이다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이다 이럴 때 꿈에 자기하고 인연맺은 부처님이나 스님이 주는 통지서는 합격의 통지서요 또 자기하고 인연맺은 스님이 주는 쪽지는 합격의 쪽지요 또 자기하고 인연맺은 스님이나 부처님이 주는 염주는 합격의 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이 기도한 또 염주를 꿈대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 화면을 보는 전국의 시청자, 전세계 유튜브 광팬들, 또 법담스님 팬들, 또 불자님들께 드릴 말씀 한마디. 예. 열심히 최선을 매달리고 하면은 꼭 성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영무가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다음에 큰 야단법석 때 정식으로 인사 시켜 드리겠습니다. 영무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아, 지금부터 그 구전 10기에 도전해서 소원을 이루신 노영무가 노영무 어머님. 예, 네, 잠깐 나오시오. 그리고 해수법당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면에서 다 보셨으니까 시간 강의상 다른 이야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노영무군의 어머니 박복순 보살님 신도님께 드릴 말씀 한마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법당스님 원력이 좋으신 우리 법당스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꼭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슬슬 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전 10기의 주인공 우리 임영구 씨의 당당히 함께한 노영무 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가 힘든데 제가 생각하는 딱 한 가지는 그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정진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희망이 돼서 여러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양수업대로 그 광주에서 오신 우리 노영무 군에게 법당선 기관 신묘장구 대단하니 부적 평생 일자를 드리고 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바꾸십시오. 네. 자, 그리고 노영무 군과 노영무 군의 어머니 박복순 보살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오늘의 보살님께 문수용 총괄국장님께 끝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슬슬 풀릴 겁니다. 아, 지금 오늘 화면도 보고 저 본인들을 봐서 지금 저 시험에 도전하는 우리 딸 아들들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말고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고 올해도 열심히 기도 해주법당 스님 믿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면 자기 소원하는 다 이루실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수령 총괄국장님께서도 조상님 만년이표 모신 공덕으로 권숙의 어머님을 보각사 낙골당에 모시고 만년이표까지 모시고 그 다음에 이재옥씨 또 문수령 총괄국장님 그렇게 모신 공덕으로 아들이 크게 지금은 100억 사업 성취가 드렸습니다. 왜냐? 대성테크, 대광테크 둘째 아들은 대성테크의 사장님이고 큰아들은
독립해서 또 대광테크의 사장님이고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대성테크는 크게 성공해라. 대광테크는 크게 빛을 내라. 그래서 법당에서 머리도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문수영 총괄국장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예. 네, 수고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전희원 총괄국장님 생일패 모시고 남편도 생일패 모시고 가연이 현성이도 가연이 현성이 아들 딸도 한 70년 80년이면 열반하지 않습니까? 미리 자리를 확보 다녔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최우삼 년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살아계신데 자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열반하신 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만년잎에 조상님들께서 자손들 앞길을 보시면 환하게 밝혀주지 않습니까? 법담스님도 만년잎에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모신 공로로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2가 지금 대박이 나서 전국의 시청률 1위입니다. 이번에 만년잎에 모신 공덕으로 조상님이 돌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보고 또 7대 선방 부모 조상 영가님을 갚으려고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갚으심을 해서 갑상선 암을 극복한 정은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갑상선 암으로 사경을 헤매실 때 보각사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권동룡 영가, 안동 권동룡 영가가 정은스님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김분조 생전외수입회를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으로 정은스님, 생으로 정은스님. 그러니까 안동 권동룡 영가는 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고 생 정은스님, 생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생 김분조 해가지고 어머님이 몇십 년 있다 돌아가시면 망으로 망 김분조를 바꿀 거 아닙니까? 법담스님 예를 들면 여기 법담스님 보이죠? 생석법담 이래서 몇 달 있으면 자리가 다 차는데 제 자리를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신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도 자리를 뜯어버리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석법담 그 다음에 이영숙 제 어머니 망 그리고 생회원근스님 그래서 큰 스님 한 50년 후에 열반하시면 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법담 스님도 열반하면 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공덕으로 만년잎에 모신 공덕으로 우리 갑상선 암을 쾌차하신 우리 정은 스님의 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년잎에 모신 공덕으로 조상님이 가피를 받으시고 법담 스님처럼 하늘마다 술술 풀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모가 불공을 정성껏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회원 큰 스님께서 얼마나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회원 큰 스님처럼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드리도록 자손들이 잘 풀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여보세요? 얘네 지금 병원인데 어디 있어요? 내 잠깐 얼굴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얘가 너무 안 좋아갖고 마음도 너무 그렇고 지금 여 병원인데 병원에 좀 오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 병원 앞에서 만나겠습니다.
자기도 내 거들어 있으시고 너도 공부받은 사이에 나 미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 받자 하는데 나 한 번 더 생각해본다고 지금 나왔어요. 선생님, 우리 절에 친정이 오니까 절에 가시고 제 손님한테 전화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손님을 찾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하는 대로 이번에는 꼭 기회를 주십시오. 박장사님한테 박장님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냥 이래 계시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 하도록 이번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저 헌선님을 꼭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리 친정 아닙니까, 헌선님. 안 그래도 헌선님도 보고 싶고 몸은 여기에서도 항상 마음을 그쪽에 가가 있습니다. 예. 정선님, 제가 국장님한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안택이 참 잘 됐지요? 예. 네. 네, 예. 어, 그래요? 예. 국장님 저기 보입니까? 지금 어디가 정현선이 문제인데요, 이러는데. 어, 그래요? 뭐라고 문자 드릴까요? 그러면 고령 팀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여보세요? 아, 고령 팀장님. 예, 문자 들어있네, 예. 예, 국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정은선님이 전화가 와서 정은선님을 만났습니다. 예. 아,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지. 예. 아유, 선님하고 같이 계십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어디신데, 예?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정은선님 계시는 곳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선님하고 지금 빨리, 예, 조금 시간이 급합니다. 예. 아, 예, 그럼 거기서, 찾아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보고 싶어. 출가신 후로는 보지도 못하고 이래. 이러는 일이 있어마지 없는 줄도 모르고 정은 선생님 안 그래도 전화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정은 선생님 국장님한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국장 선생님 저 같이 계신다니까, 예, 지금 오실 겁니다. 전 이번에는 꼭 우리 절에, 예, 친정 같은 우리 절에 꼭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 절에서 같이 기도하고 손님으로 저도 모시겠습니다. 예, 저. 팀장님. 아, 예. 아, 정선이. 빨리 오셨네요. 예. 예, 선님. 아, 반갑습니다. 예. 정선이. 아이고, 2년 만이네. 예. 아, 고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어찌된 일인데? 정선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니까. 예. 목에 암이랍니다. 무슨 암이? 목에 암이 안 좋다고 지금 수술 날짜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생각해 못 하고 그 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받으라.
그 무슨 암이랍니까? 얘가 손성 암이랍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전화가 와갖고 가니까 네. 오늘 가사성 암이래요. 반장이 났는데 우리 어쩌든지 다 같이 기도 주시고 좀 성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 선생님 지금 소장사 계시는데 다 보따리 쌀고 요 아버지 같은 큰 스님한테 요 보각사 보각사 돌아오시소. 보아서 갑시다. 오늘 저녁에 보아서 갑시다. 아시겠지? 네, 보아서 오르기만에 스님이 고생이 났습니다. 갈 길이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 때마다 선생님 엄마가 여긴 그 너희 집이 아니고 빨리 가야 된다고 중요한 일 때마다 내가 딱 중요할 때마다 법당스님 엄마가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항상 내를 울렸어요. 이거는 진짜 사실 그대로 있었어요. 꿈에 성공을 하셨네요. 너. 아니 그냥 이래. 근데 새벽 6시에 종성을 치려고 딱 앉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이래 있는데 아 주지사님 엄마가 옛날부터 저 엄마 딸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옷도 해드리고 제사 때 옷도 해드리고 또 제일 좋은 옷을 해주셨어요. 예, 등도 이제 맨 처음에 선몽 받았을 때는 꿈에 등을 하나 달아달라 해가 이튿날과 연가등을 달아드리고 그래 쭉 해왔는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딱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막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또 이래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하려면 자꾸 뭐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저것도 연불도 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막더라고요. 서울정사에서 출가인절에서 연불 하려고 그러면 예 여기는 엄마가 이래 꿈도 아니고 그냥 이래 뭐 하려면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가자 자꾸 그러시는 것더라고. 그런데도 사람이 또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서 쭉 참고 있다가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아갖고 기도 도중에 병원을 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부분은 내가 간단하게 부연을 드리면 네. 정원스님은 훌륭하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주위에서 그 소호종사 그 우리 보화사 신도님들은 이렇게 뭐 왕따를 시키고 그래 안 하는데 소호종사에서 주지스님 이하 거기 있는 보살들이 법담스님처럼 스님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스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살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왕따 비슷하게 하니까 사람이 왕따는 자살을 하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보살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왕따 비슷하게 하니까 사람이 왕따는 자살을 하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1차 백일기도, 2차 백일기도, 3차 백일기도 이래 하시고 할 때 권영팀장이 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흔들 때마다 잡아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진짜 뭐 저 머리까지 깎고 이래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게 인연이 아닌가 참 힘들게 하다가 그래서 기도 도중에 또 부처님 가피를 받은 거 병원을 한번 가보라는 기도 도중에 느꼈어요. 그래 춘해병원에 갔는데 목을 했는데 그러면서 춘해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큰 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작년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순회병원에서 이래 가도 거기서 또 검사하는 게 또 있대요. 거기 그 병원에서. 그래 검사 결과가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럼 100% 암입니까? 달력을, 날짜를 잡재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일단은 어차피 내가 부처님을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고 죽어도 뭐 부처님 앞에 죽자. 또 그 앞에 사실은 법당스님을 만났습니다. 요 이제 내가 병원에서 그날 만났네 그지? 네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이제 녹으니까 눈앞이 깜깜하게 보이는 게 없대요. 한 4시경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요. 스님 어쩐 일이지요? 이랬더만 내가 오늘 부산 대학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잠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가고 아 예 그러지요 하고 제가 뛰나가 보니까 만나가 보니까 스님을 이래 쳐다보는 순간 저도 뭐 한마디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의지하고 항상 법단 스님을 예, 항상 이래 한 번씩 머리에 되새겨가면서 우리가 뭐 일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항상 그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이런 말씀 같은 거를 항상 머리에 염려를 두고 있다가 보던 스님한테 그때 전화도 이래 보던 스님 바뀌시고 이래가 전화를 안 될 줄 이래 아시면서 전화를 국장한테 한 통 넣고 스님한테 한 통 올렸어요. 둘이 동시에 제가 넣었는데 아, 두 분 다 전화가 바로 일본 사이에 같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주 저는 스님하고 오늘 스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아, 또 두 분 다 헬마 30분 내로 뛰어오셨더라고요. 그런 이제 결과를 받으시고 네. 아주 이제 절망의 순간에 이제 우리 권보살님하고 또 문수정 국장님하고 스님께 전화를 내가 같이 만났네요. 예, 그러면 그날입니다. 수술을 받은 겁니까? 수술 안 받은 겁니까? 거기안 받았어요. 아, 그 길로 지금까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자, 스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스님이 이 절로 저를 이제 차에 태워가 밤늦은 시간에 12시 돼서 이제 요 부처님도 다 이제 와가지고 저를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고 차에 네. 태워가지고 우리 보아사에 일큰 발전을 했다. 네, 탱화도 탱화 대신에 금부처님도 만불 가까이 조선했고 극락존도 있고 절 도량을 제가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안 받으시고 이제 진정에 이제 새로 오신 택입니다. 네, 진정에 새로 와가 이제 출가해가 이제 스님으로 오셨는데 네. 자 와서 어떻게 해서 금행이 없어졌느냐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제 여기는 항상 다른데 몸은 다른데에서도 또 요 전부 도반님들이 다 잘해주시고 마음을 항상 여화가 있었거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 오니까 나름대로 다 알고 또 큰 스님도 잘해주시고 또 큰 스님은 정원 스님한테 해원 큰 스님은 아버지. 친정 아버지 같은 네. 존재입니다. 예. 또 법당 스님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애를 쓰시고 저도 하려고 또 애를 쓰고 저기 다이에 내가 이래 시전 연불다이 앞에 연불하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지? 그것이 네.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가법인데 콩심은 대 콩이 나고 팥심은 대 팥이 나고 내가 선업에 씨앗을 심으면 선업의 과보를 가지고 내가 악업에 씨앗을 심으면 악업의 과보를 가지는 겁니다. 즉 그럼 정은선님께서 왜 갑상선 암이 나왔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또 화가 나고 열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이에요. 법담스님도 병원 검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안 합니다. 저는 병원을 가보질 않습니다. 왜? 너무나 건강하고 항상 밝게 웃으며 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항상 근심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게 10년, 15년, 20년 되면 또는 정은선생님처럼 극도의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이게 암이 됩니다. 내 어머니가 암이 되었듯이. 그러나 보관사에 오셔서 104일 신장님 전에 지금 정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는 앞에서는 매일 1시간 반, 2시간이지만 제 밑에서는 제한테 매일 배우는 것이 3시간씩, 4시간씩 배웁니다. 권익팀장님 오늘 연불 얼마나 잘 하시던가요? 아, 예. 그럼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제가 밝고 즐겁게 기도를 가리키고 밝고 즐겁게 그러니까 저것들이 모아서 와서 매일 웃어요. 매일 웃다 보니까 이 몸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납니다. 웃음은 웃음을 가진다든가 웃는다든가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든가 하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제도 엔돌핀이 들어있어요. 항암 주사라든지 엔돌핀을 억지로 더해. 그러나 자연 엔돌핀, 베타 엔돌핀, 엔돌핀 중에서 제일 좋은 베타 엔돌핀. 웃으면서 즐겁게 기도하시고 밝게 생활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잘 자가니까 베타 엔돌핀이 화암신장님 원력으로 암 덩어리를 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스님 이 공덕으로 제가 훌륭한 스님이 될 때까지 큰 스님이 될 때까지 옆에서 더 지도 정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스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할 당시에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불사에 동참하고 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4, 5년 지켜보다 보니까 보살님 마음대로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시네요. 근데 이번에 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마음에 조금 두고 있는 차에 저는 스님께서 저녁에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그날 저녁에 또 꿈에 현몽을 또 좋은 현몽을 이래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아파트를 또 하나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또 이래 곰곰이 또 생각을 하는 차에 며칠 전 그 무상사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김지혜 보살이 아들 장학금을 받았다, 100% 장학금을 받았다 해갖고 굉장히 그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러는데 저도 그 박수를 치고 난 뒤에 또 저도 휴대폰을 이래보니 5분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딸님이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님이한테 전화를 했더만 엄마 뭐 부산대학의 그 석사 과정에 그 1년간 장학금 100%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떠올랐어요. 밤늦게 돌아오는 차에 너무 또 이래 참 제가 이래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데서 너무 기뻐했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기도를 하면서 항상 행복을 느끼면서 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란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보시란 것은 물질을 베푸는 것인데 여러분이 훌륭한 아들, 딸을 얻을 때 몸과 마음의 사랑의 조화가 있듯이 즉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보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이요. 즉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줘야 되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줘야 됩니다. 보화사에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보화사에 한옥을 파면 이렇게 인간 승리하고 소원 성취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본인인데 꼭 절에 와서 삼천배 하는 것도 좋고 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법이요. 불법은 생활법입니다. 생활에 녹여쓸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또 집에서도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그래 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내 집도 깨끗하게 쓸고 닦듯이 우리 절, 내가 다닌 절, 우리 스님 계시는 절, 내 스님 계시는 절도 깨끗이 쓸고 닦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생활법이요. 생활법이 소원성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간함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나리 팀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복합사회에 와서 성분을 매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리겠다. Yeah, 반갑습니다. 저도 이 절에 한 30년 다녔었거든요. 근데 참 예전보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변화가 많이 있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지를 안 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너무 많은 성부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이루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우리 도반님들도 우리 절 우리 보각사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 같이 성불 받읍시다. 네,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고 우리 많은 보살님들의 소원성취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듯이 저도 여기 보각사 와가지고 소원성취를 너무 많이 했고요. 저는 화면도 나오고 뭐 이날 내가 지금 텔레비까지도 나왔습니다. 텔레비 보셨죠? 예. 그렇듯이 우리 보각사에서 기도를 하면은 빠르고 늦고 그 차이지 정말 내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꼭 이루어지니까 모두 열심히 꼭 긍진해서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잘 보신 문수영 종합대학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울산 보살님 다 나오세요. 네, 손외교 보살님, 김진희 어머니, 그 다음에 울산 보박사에서 봉사활동하시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울산 박점숙 총무님, 이렇게 먼저 여기 계신 문수용 총괄국장님은 104회 화엄신양님의 원력을 받으신 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도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축원 카드를 기도노트에 붙이고 축원을 올리려면 장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수용 총괄국장님이 또 오늘날에 보화사를 만드셨고 또 전현 총괄국장님은 거기에다 또 집을 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권혜영 약사의 팀장님은 남을 위해 사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시는 분입니다. 약사의 부처님이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은선님이 갑상선 암염을 해가지고 주문 앞했을 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같이 울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정은선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남을 위해 사시는 권영 팀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신 우리 정은선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 의사 보고서 신도들은 왜 왔느냐? 어저께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서 울산 보각사에 본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보각사에 맨 오른쪽에 박점숙 총무님 또 김진희 어머니 손외교 보살님 그래서 여기 계신 손외교 보살님께서 큰아들이 임용골 씨 몇 번 떨어졌어요. 임용골 씨 몇 번 떨어진 찰나에 보각사에 오셨는데 어저께 저녁에 법담 스님을 칭견하고 소원성지 금부처님 울산 보각사에도 소원성지 금부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시고 법담 스님 축원 해드리고 오늘 원찰로 아드님 속옷 들고 오세요. 그래서 울산 보각사에서 이리 왔습니다. 이리 와가지고 속옷을 건네 받고 5분 있으니까 우리 손혜교 보살님이 빵씩 웃으면서 스님 우리 아들 임용골 씨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용골 씨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혜교 보살님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신 문승 종업자님 울산 박점숙 주무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우를 파자. 여러분들 우물을 파더라도 우리 남을 위해 헌신하시고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권혜영 팀장처럼 한우를 파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전에 보각사 오셨을 때는 사물쇠방에 사시지만 지금 권혜영 팀장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파트 나눠 탁 살 정도로 가뿐하게 살 정도로 아파트 한 채 몇 억 아닙니까? 이번에 아파트 한 채 가볍게 샀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부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나간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여기 딱 보아서 나왔으면 여기서 한 우물나 파세요. 그러면 권혜영 팀장님처럼 문수용 총괄국장님처럼 전현 총괄국장님처럼 부자가 되고 소원 성취합니다. 스님 맞습니까? 네 스님.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자동으로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보시거든 스님과 같이 108상탄 하나 줄래 그때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보각사의 그 책임자 스님 주지 스님께서 30명 넘게 바뀌었어요. 30명 넘게. 근데 우리 회원 큰 스님 때부터 신도가 터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파리만 날렸어요. 어떤 분이 아 보각사는 터가 참 세다 터가 세다 이러는데 잘 들으세요. 터가 세다 이러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터가 세면 부산 보각사는 소원 성취하고 울산 보각사는 포교당인데 터가 약해서 소원 성취 안 합니까? 소원 성취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임용골 씨 합격하잖아요. 터가 센 게 아니고 해원 큰 스님 법담 스님의 화음성중 기도 원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영의 아버님께서 아들이 이영의 아버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수를 훨씬 넘긴 이영의 아버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큰아들 의사요. 의사 중에 최고 성형외과 의사. 둘째 아들도 의사요. 셋째 딸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 사위를 뒀어요. 의사 사위를. 보각사에서 20년 넘게 한옥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희의 아버님 아드님이 성형외과
원장, 최고의 원장인데 병원 보고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아버님처럼 아드님이 성형을 잘하기 때문에 의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까? 예, 선생님. 여러분들이 절 보고 온다는데 뭐 개떼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절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절 보고 온 것도 아무 데나 가면 소원 성취하지. 아무 데나 가면 소원 성취하지. 여기는 104위 대원력 광신장의 원력이 숨쉬는 도량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예, 선생님. 해원 근스님, 법당 스님이 영험이 있고 원력이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울산 가도 소원 성취하잖아요. 그리고 법당 스님이 미국 가도 소원 성취해요. 일본 가도 소원 성취합니다. 신도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그 선지식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안 따른 사람도 손생이 못해. 인도하는 대로 안 따른 사람은 손생 못해요. 권영 팀장이 30년간을 법당 스님, 회원 큰 스님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술술술술 권영 팀장이 따님이 저기 계신 권영 팀장 따님이 박사하고 결혼했어요. 박사하고. 여러분 박사 사이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사위가 돈만 안 뜯어가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병행이 돼야 되느냐. 아까 선생님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과 정신적, 육체적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쁜 아들, 딸이 태어난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선생님. 남편과 말로만 여보 사랑해 하면 이쁜 애가 안 태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정신적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렇듯이 몸과 마음의 정신적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쁜 아이가 태어나듯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란 것은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마음으로서 집중하는 것이요. 보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인데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듯이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물질이 따라줘야 돼요. 보시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소원 성취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몸으로라도 보시래. 김성자 보살님처럼 스님한테 108회 숙제 받아가지고 몸으로 스님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너는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테니까 해우소를 청소해라. 108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우소를 청소해. 만약에 소원 성취 못하면 법당 스님이 너희 집에 가서 108일 동안 화장실 청소해 줄게. 내가 약속을 했어. 우리 성자보다는 점점 도와주고 있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돼. 따라하세요. 부처님께. 부처님께. 로비를 잘하자. 로비를 잘하자. 요즘은 21세기는 로비 시대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신부님들 와가지고 천자리 하나 놓고 부처님 우리 아들 1억 사업 대게 주십시오. 복 좀 주소. 복 좀 주소 하는데 네가 부처님 같으면 천원 주면 1억 벌게 해주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불사도 농참하고 절 짓는데 베풀기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래야 부처님이 법감선생님 다 충원하면 법감선생님이나 신도들 다 충원합니다. 다 골고루 충원하죠. 다 충원하면 부처님 딱 보고 아 얘네들은 법감선생님 도와주네. 복을 빨리 줘야지. 얘네들은 뺀돌뺀돌하네. 복을 좀 천천히 줘야지. 여러분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딸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매달 100만원씩 엄마 용돈을 주고 엄마가 재산에 10억 있어 딸은 음료수만 사들고 말로만 엄마 사랑해 이래요. 그러면 아들딸이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사업에 부도가 날 지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누구부터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있지만은 잘 들으세요. 똑같은 자식이 있지만은 이쁜 사람 자식 있죠? 좀 섭섭하고 덜 이쁜 자식 있죠? 안 이쁜 자식 있겠습니까? 없죠? 방금 권영 팀장이 정원선님이 그럼 왜 소원 선출을 했냐? 바로 불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약사회를 볼 부처님을 모셨어요. 권영 팀장님 딱 들어온 입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약사회를 모셨고 정원선님도 사리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약사회를 부처님을 모셨어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맨날 여러분 저기 와서 도둑기도 하고 산신각에 올라가서 몰래 기도하고 도망가고 소원 성취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우동산 받는 학생도 딱 선생님 설명 시간에 앞에 떳떳하게 와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1등이에요. 맨 쭉 공부하에 앉아있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소원 성취 빠르신 분들도 이 오복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안에 들어온 사람 소원 성취 10배를 빨라.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마당에 있는 분을 죄송합니다만 10배를 좀 늦어. 그건 감수해야 돼. 비정화도 비집고 들어와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소원 성취하는 비결 내가 말씀드렸어요. 보시란 것이 재물을 베푸는 것도 보시오 물질을 베푸는 것도 보시지만은 성자보살인데 어려운 사람은 몸으로 청소하고 정은선님이 10년간을 보화사 도량을 쓸고 닦고 청소했잖아요. 그 공덕으로 훌륭한 선임 됐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몸으로 청소하고 쓸고 닦고 또 더 어려운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서 베풀고 그래야 소원 성취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스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덕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스님 누굽니까? 잘 안 해. 예. 그럼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스님 누굽니까? 그런 것도 잘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뭔가 어려움이 처해진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고 법을 전해야만 정원선생님한테 우리 권양팀장이 도반이 전부이듯이 저렇게 훌륭한 권양팀장이 안 계셨으면 정원선생님은 같은 암으로 못 견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도반이 옆에서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렇듯이 여러분들한테는 기도할 때 좋은 도반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좋은 도반이 없고 옆에서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화합을 깨뜨리고 이런 도반이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소원성도 안 돼요. 과연 내 옆에 좋은 도반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도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째로 좋은 스님을 만드는 법당 스님한테 안 하면 돼. 그리고 저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화합을 깨뜨릴 마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각사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이롱 천명 못 알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법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정법 불장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법당 스님은 더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could use a friend. Where the road is, that's the place for me. Where I'm me in my own state, where I'm free, that's the place I wanna be. They